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득점기를 더 잘 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 역습 나서고 있는 루안이 있습니다. 루안 앞쪽에 차영원을 상대하는데요. 루안입니다. 자, 루안 무리하지 않고 일단 뒤쪽으로 김은선. 김은선 오른발 골키퍼 막아냅니다. 먼저 빨랐던 김의 수비. 아, 네. 네. 여기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 선수의 도움이 조금 부족하면서 그렇죠. 네, 기회까지는 못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김은선의 오른발 슈팅. 진짜 이승규 골키퍼도 깜짝 놀라면서 잡아냈습니다.